정신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권! 빠밤, 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경제와 사회 파트를 한번 들어갈 텐데요. 제가 경주 최 씨입니다. 네,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경주 최부잣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주에 강연 같은 거 갈 때면 꼭 전화가 오세요. 네, 들렀다 가라고. 왜냐면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경주 최 씨 집안의 그 자랑, 예, 교동법주라는 게 있습니다. 크으, 아유 뭐 이거 어쨌거나 네, 그런 게 있는데 전통주에 전통주 있는데 이제 그것도 주시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경주 최 씨의 시조가 누구냐면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아 진짜 우리 집안의 자랑이죠. 네, 너무 똑똑하세요. 네, 제가 그분을 닮았나 봐요. 농담이에요. 왜 화를 내요? 네, 어쨌건 간에 최치원이 바로 통일신라 말기 사람이거든요. 예, 통일신라 말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막 진성여왕 시대에 막 그 원종 애노의 난 일어나고 중앙에서는 막 진골 귀족간의 왕위 다툼 벌어지고 막 그런 시대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최치원이 이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개선책, 그러니까 시무책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놓죠. 근데 받아들여지질 않죠. 결국 우리 할아버지는 산속에 들어가서 속상해서 산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선이 되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예, 화병 나셔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신선이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시대의 한계, 그러니까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 시대, 그 시대는 결국 오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인재, 인재들이 어떤 그 뭐 인종이라든지 또는 어떤 성별이라든지 이런 거 차별받지 않고 고르게 존중받아질 수 있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이야기죠. 최치원의 시대에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사회에 차별이라는 게 혹시 존재하는지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별은 곧 우리 사회를 좀먹는 세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는 어떤 그런 노력들, 좀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최치원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경제와 사회에서 펼쳐질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 남북공을 좀 나누어서 경제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경제는요 이렇게 세금, 무역, 또 경제활동, 토지 좀 나누어서 한번 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 시대 때도 세금 걷겠죠. 세금을 안 걷는 나라는 없으니까 세금을 거둘 텐데 그 세금을 거두었다는 근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었는지 된 근거,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민정문서라는 겁니다. 민정문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경제 파트는 여러분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나온다라고 하면 이 고대에 나온다면 민정문서 나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민정문서 꼭 기억하세요. 아, 통일신라에서도 세금을 거뒀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문서. 그게 바로 민정문서다. 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 민정문서가 발견된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서원경에서, 그러니까 민정문서, 그 민정문서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어느 지역과 관련된 거였냐면 서원경. 여러분들, 신문왕 때 지방행정조직이 뭐라 그랬죠? 구주 오소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오소경, 다섯 개의 왜 경주 카피 도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섯 개 오소경 중에서 하나가 서원경, 서쪽에 있는 수도라는 얘기죠. 서원경인데 서원경은 지금의 청주예요. 청주. 그 서원경에서 서원경의 어떤 그 세금을 걷는 그런 방법들이 적혀 있는 게 바로 민정문서 여기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주 서원경은요, 청주가 또 어떤 곳이냐면은 직지심체요절, 여기 한국 교원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직지심체요절 또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직지심체요절이 뭐예요? 고려시대 때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바로 직지심지 요절이잖아요. 이게 발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청주는 그런 곳이에요. 청주가 서원경이기도 했고 서원경에서 세금을 거둔 그 내용들이 민정문서에 있고 그 다음에 직지심지 요절 이런 것들도 제작된 그런 곳이기도 하다. 직지심지 요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민정문서가 발견된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발견되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아 신라시대에도 이렇게 세금을 거뒀구나 이런 방식으로 거뒀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민정문서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토지를 한번 볼게요. 토지를 볼 텐데 이건 이미 했어요. 이건 신문왕 때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신문왕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뭘 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설명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여러분들 정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관리들에게 주었던 이 토지는 수조권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에게 준 이 토지는 백성들은 소유권을 줘야지. 그래야 그들이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을 국가에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한 그런 정전이라는 토지를 또 지급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백성들에게는 정전이요, 관료에게는 관료전이다. 이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한번 좀 볼 텐데요. 활동. 시장이 있었어요. 네, 시장. 그게 이제 경주 동쪽에 있는 동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지중왕 때. 여러분 지중왕 하면 어떤 왕이에요? 신라의 개혁군주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지중왕과 법흥왕이 개혁을 이루어내서 이후 전성기 진흥왕 때로 이어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 지중왕. 예, 동시입니다. 동시. 지중왕이 동시를 만들었고 시장을 만들었고 그 동시를 감독하는 관청, 그게 동시전이에요. 동시전이 있었다. 여기 지중왕. 요즘도 여러분들 왜 시장 그 상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통일신라로 오니까 이게 더 활성화 되겠지. 뭐 통일도 했고요. 얼마나 무역 활동 활발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서시, 서쪽에 또 남쪽에도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그 활동들, 교환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통일신라의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무역 볼게요. 자, 무역도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무역항, 신라의 무역항 대표적인 곳이 이제 당항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당항성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라 진흥왕 때 백제 성왕 네, 손잡고 고구려 쳐가지고 한강 유역을 회복했잖아요. 그 이후에 진흥왕이 배신 때려가지고 예, 결국은 한강을 다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관산성 전투가 전개됐고 백제 성왕이 이때 죽음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진흥왕 이제 얍삽한 외교의 대가였다. 뭐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전진 기지가 바로 당항성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통일신라의 국제 무역항으로서는 울산항이 있습니다. 울산항. 이 울산항으로서는 여러분 아라비아 사기 있는 분들 이렇게 막 들어오고 유리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국제무역항은 항상 수도와 가까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의 어떤 명품들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상류 지배층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상류 지배층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수도겠죠. 예, 그래서 신라는 지금 경주가 가까이 있으니 경주에 가까이 있는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고려가 수도가 어디예요? 개경이잖아요. 그 개경 가까이 있는 예성강 쪽 그 하구에 있는 바로 병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는 울산항, 그다음에 고려는 병란도 이렇게 수도와 가까이 있는 곳이 국제무역항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는 여러분 당나라 시대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게 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좀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당나라가 워낙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 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시기죠. 그래서 국제 교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신라인들도 굉장히 이 당나라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신라방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디냐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다면 코리아타운이에요. 코리아타운.
신라타운이죠. 신라인들이 모여가지고 살면서 무역활동도 하고 이제 그런 곳, 그런 곳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튀어나온 한 사람이 있다. 그거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바로 호족 1세대 장보고. 예, 정말 그 섬에서 태어난 평민 출신인데 평민 출신으로서 정말 입지전적에 그 활동을 했던 해신으로 등극했던 그 신라 골품제도라는 유리벽을 뚫으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칼에 맞아 죽게 되었지만 어쨌건 그렇게 시도를 했던 그 인물 장보고가 있더라. 장보고는 여러분 이렇게 법화원. 제가 그 네트워크, 군인으로 성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그 전진기를 법화원, 절의의 절, 이 법화원이라고 하는 그 절에서 신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사를 시작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엔 이 해상, 이 도적들, 이 해적들이죠. 해적들을 평정하면서 해상왕으로 등극하게 된그 전초기제가 바로 청해진이었다. 완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발해도요, 발해는요, 특히, 발해도 중국하고 이 교역을 위해서 당나라에서 발해관이라는 것을, 여기 산둥만두예요. 예, 산둥만두. 발해관이라는 걸 이제 지어주었고요. 특히 발해는 솔빈부. 여러분, 발해는 5경 15부 62주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고려는 5도 양계구, 통일신라는 9주 5소경이고, 조선은 8도라고 설명드렸죠. 그 5경 15부. 15부, 15개 부 중에 솔빈부라고 있어요. 솔빈부에 또 말이 또 유명하다. 아, 이쪽이 뭐말 초원지대니까. 그죠? 말이 유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이제 수출하는 걸로 또 유명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이 길이 많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 그 문왕 때가 되면 이제 그 당나라와 친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삼성육부도 도입하고 신라, 적이었던 신라와도 교류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 이 도가 길도자예요. 신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모습도 있고, 일본으로 가는 길도 있고. 그죠? 요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활발하게 남북국 시대는 이렇게 국제 교역이 활성화되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이 고대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바로 통일신라 세금의 근거였던 민족문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이 뭐 이미 했어요.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음을 폐지했다는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바로 장보고의 청해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경주였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 다음 사회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여러분들 복습이에요, 복습. 예,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에서 이 귀족들의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연맹왕국 다음이 고대 국가였잖아.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올 때 고대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힘이 셌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왕권이 강화되는 중앙 집권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중앙 집권화되는 과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귀족들끼리 모여서는 회의가 있을 거라고요. 그 회의가 뭐다? 배웠어. 자, 고구려에는 뭐가 있다? 제가회의.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제가회의가 있고 백제에는 정사암. 바위암이잖아요. 정사암이라고 하는 그 바위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정사암 회의가 있고요. 신라에서는요, 화백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화백회의의 장, 귀족회의의 장, 최고 귀족이 되겠죠? 그가 바로 상대등, 위상자, 최고상, 네, 상대등이 되는 거예요. 이 상대등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왕권이 강화시키겠죠. 그죠? 그걸 했던 사람이 바로 통일신라 초기, 신문왕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화백회의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어쨌건 이런 회의들이 점점 약화되면 왕권은 강화되는. 또 이런 회의들이 강화가 되면 오히려 왕권은 약화되는. 예, 그런 모습들이 펼쳐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회의들이 쭉 통일신라로 오면요. 통일신라는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라고 설명드렸어요. 특히 문무왕 기억나십니까? 감찰기구로서 바깥 외자, 예, 바깥 지방으로 사정, 감찰을 나가는 외사정을 설치했고요. 이 바깥에 있는 여러 그 귀족들을 경주로 데려와서 묵게 하는 거죠. 그중에서 혹시 반란이 일어나서 그럼 죽이는 거야. 인재제도,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요 상수리 제도를 기원으로 해가지고 고려시대 태조 왕건 때 되면요. 똑같은 인재제도예요. 기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인제도와 상수리 제도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상수리는 직접 그 귀족이 오는 거예요. 경주로. 그런데 기인제도는 고려는 수도가 이제 개경이니까 그 개경에 그 지역 호족의 자식들, 그 자식들이
개경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기인제도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좀 본질적으로는 인질제도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학 때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음 폐지하고 국학 잘할 때 복종 국학을 설립했다. 유학을 교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런 모습들 봐주시면 되고요. 자, 사회 파트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신라의 그 독특한 제도, 이게 바로 골품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삶이, 인생이 결정되는 것, 이게 바로 골품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 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에요. 집의 형태, 뭐 말을 타고 다니는 그 말의 어떤 그 말이수, 이게 다 정해져요. 다 정해져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골품제입니다. 자, 어쨌든 골과 품으로 나눠지는데요. 골은 다시 성골과 진골, 성골과 진골로 나눠집니다. 성골과 진골로 나눠지는데, 성골은 진짜 왕족이에요. 왕족. 근데 그 왕족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대가 끊겨요. 그 대가 끊기는 그 자락에 선덕 여왕이 등장하는 거고 진덕 여왕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 여왕이 등장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성골들이 대를 잇는데 대가 없어. 이룰 수 있는 계승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자가 맞는데 결국 여자가 이제 자식이 없다 보니까 결국 진덕 여왕으로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진골이 드디어 그 뒤를 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진골은 왕족이 아니거든요. 근데 왕족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바로 김춘추예요. 그 바로 태종 무열왕 김춘추다라는 거. 어쨌건 이게 골이고요. 품. 네. 육두품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도 아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관직에서 아찬까지밖에 못 와. 그 이상 고위직에는 올라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육두품의 한계였다라는 거. 그래서 설계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통신신라 초기에 설계도가 굉장히 열받은 거야. 뭐야, 나 능력 있는데 왜 못해? 라고 중국으로 가버려요. 예, 중국에 대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이런 모습들도 있었다. 그러다가 이 통일신라로 넘어오면요. 신문왕 때 설총 같은 경우에는 신문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진골귀족, 김음돌에 난 진압하면서 진골귀족들 그 빈자리 육두품을 채우잖아요. 채울 때 이제 설총 같은 인물이 와가지고 화왕계, 왕이시여 이렇게 하소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통일신라 초기의 모습이고요. 통일신라 말기에는 최치원,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최치원은 왕이시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결국 이제 호족들. 육두품은 결국은 호족들과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 고려를 세우게 되라. 그러니까 비주류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육두품들은 비주류예요. 그 비주류들이 결국 새로운 나라 고려를 세우게 되더라. 항상 이렇게 주류와 비주류. 영원히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면서 역사는 전진하는 것이다. 그 전진의 그 기준은 바로 자유.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그 경주,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오래도 경주 김씨들이었잖아. 근데 고려시대 오면요. 그 지배층들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성씨들이 다양해지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을 좀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분들, 그 계층들이 좀 더 다양화되고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유의 폭이 넓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남북국시대,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의 그 경제와 사회 파트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이 파트는 뭐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의 복습이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여기 사회주의 제일 중요한 거, 이 회의 명은 기억하셔야 돼요.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의 정삼, 신라의 화백회의. 그 다음에 골품제라는 게 있다는 거. 이 골품제라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신라 말기에 최치원의 시무책, 진성 여왕 때거든요. 원종 애노의 난, 혼란기죠. 최치원이 어떤 그 시무책을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결국 이 육두품들은 고려 호족들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들. 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비주류의 힘은 뭔지 아세요? 비주류의 힘?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서럽죠. 열받죠. 하지만 그 비주류의 힘이 뭔지 아세요?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받고 서러운데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열받고 서러우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는 도전. 그 꿈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비주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스스로 비주류인지도 몰라요. 네, 주류일 수도 있고요. 어쨌건 비주류, 혹시 비주류라면 여러분의 힘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 도전 이런 것들이
그 DNA 속에 갖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사는 바로 그 도전하는 비주류들에 의해서 또 한 단계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비주류들이여, 당신의 힘을 믿으십시오.